Life will always be loving on course. 좋은데요? 근데 지원서에 이름이 없네요. 이름이 어떻게 되죠? 설. 윤설이에요. 다시 말해볼래요? 이름이 뭐라고요? 윤설이요. 미안해요. 좀 당황스러웠어요. 제가 알던 사람이랑 이름이 같네요. 절 기억 못하시네요. 네? 저 1894예요. 이름 없는 여자 김불성. 선생님 손으로 직접 우리 봄이 받으셨죠? 교도소에서. 입소 때부터 나이, 가족, 하다못해 이름도 몰라요. 신원 불상. 그래서 김불상이라고 불려요. 조금만 더 힘을 내요, 참모. 현진이, 축하합니다. 예쁜 딸입니다.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요? 1894? 그땐 정말 감사했습니다. 미처 제대로 인사를 못했어요. 근데 당신 여기 어떻게... 아, 잠깐. 이름이 윤설이라고 했나요? 알아요. 선생님한테 특별한 이름이라는 거. 그래서 허락받으러 왔어요. 제가 윤설이란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. 그게... 다 무슨 말이에요? 윤설이란 이름으로 살게 도와달라뇨? 제발 부탁드려요. 제가 윤설이란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윤설이란 이름으로 사법시험을 쳤고 변호사가 됐고 윤설 씨가 못 이룬 꿈 제가 다 이뤘어요.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? 당장 나가요. 이런 장난치는 없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!